자, 한번 봅시다. 자,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 디폴트 슬라이더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까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자, 영상을 한번 남겨봅시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냥 자연스럽게 스텝백을 밟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봅시다. 아, 스텝백,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텝백, 스텝백. 수비가 반응을 하죠. 앞으로 나갈 때 다시 스텝백 하고 여기서 아래 스틱을 좌측으로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잭인 시점에서 RT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R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무리. RT 누른 상태에서 골대 정면으로 해도 되고, RT 누른 상태에서 림에 매달리는 동크를 하려면 RT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기울여주면 되겠죠. 앞에 RT 누른 상태에서 우측이나 또 앞으로 기울여주면 원래 덩크가 나가야 되는데 수비가 앞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레이업이 랜덤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또 뺏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스텝백, 스텝백, 수비 반응하는 거 보고 스텝백 다시 한번 기울여주고 덩크. 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스텝백. 여기선 스프린터 키를 안 눌러줘요. 왜냐면 스텝백을 한 후에 앞에 골을 하게 되면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죠.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T를 눌러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속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스텝백 밟고 그냥 RT를 안 누르고 좌측으로 기울여준 겁니다. 좌측으로 기울여주면은 제가 스프린터 키를 따로 눌러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그 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RT를 눌러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RT를 바로 눌러주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란 게 제가 느껴보니까 RT를 누를수록 수비가 더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RT를 미리 누르지 말고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RS를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좌측으로 기울여주고 적절한 시점에 바로 이 시점에 저는 RT를 스프린터 키, 그러니까 RT를 눌러주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그러니까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RT를 누름과 동시에 우측으로 기울여주면서 매달리는 덩크를 시전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까지 제가 녹화할 계획은 없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네요. 자, 그러면 즐겨 마시기 바라겠습니다.